렘넌트 대회가 다가왔습니다. 现在 렘넌트 大会马上就要召开了. 또 렘넌트 이후에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렘넌트们过后也要走进世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我们要怎样走出去呢? 오늘 4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今天要仔细来读第四节的话语.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습니다. 说反倒在各样的事上表明自己是神的用人，就如在许多忍耐、患难、穷乏、困苦。 예, 많이 견디는데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그렇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그랬습니다. 在这里面讲到说许多的忍耐，又无解讲到说鞭打、监禁、扰乱、勤劳、警醒。 아,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예, 많은 난동 피우는데 또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那在这里面说有又被鞭打，又会被监禁，之后又被搅乱。 그리고 많은 수고로움 쉽게 말하면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而且呢又付出很多的勤劳，而且呢又不能入睡。 예, 보니까 이 먹지도 못하고 막. 而且呢又不食，不能够吃。 이런 이렇게 많은 게 이 식음이 전폐되는 이런 어려움들도 많이 당했다. 那也就是说他们就是遇到了如此大的困难.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但是在这里面又讲到了非常重要的话.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这四节里面讲到说反倒在各样的事上表明自己是神的用人. 아주 중요한 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那就是反在各样的事上表明自己是神的用人. 여기서 이 렘넌트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중직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那我们在这里面随着人们他们还青年们真的要明白. 예,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비결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这世上呢告诉我们很多要能成功的秘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那如果大家那样去做的话，是绝不会成功的。 예, 자천해서 들어갔다. 那在这里面，他们说自我表明了。 예, 스스로 알고 들어갔다. 也就是说，他自己明明知道会这样，还是进去了。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这是非常重要的。 여러분은 어려운 곳에 들어가라. 我们大家真的要进入到困境之中。 이게 그 말입니다. 这是这样的意思。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我们要进入别人认为不行的地方去。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我们要进入别人认为会死的地方去。 이게 자원해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在这里面讲的他们是自愿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这样呢? 이거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知道什么是重要的。 이미 지금 사도 일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在这里面他们是在使徒行传之中知道基督的人.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알고 있는 사람. 1장 3절里面他们知晓神的国度.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而且他们是具备了唯有被圣灵充满之奥秘的人.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所以说就没有什么可惧怕. 오늘 일부에서 그 은혜와 구원 능력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다. 那今天第一部里面讲到说知道他恩典，知道他拯救奥秘的人，就绝对不会惧怕这个。 저는 옛날에 전도라도 갈 때요, 뭐 전도지부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아주 중요한 환자들 찾아 들어갑니다. 我以前去传道的时候，也没有到处去发什么福音的单张，就直接去找到那些患者。 그리고 그리스도 능력으로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에서 고침 받는 걸 가르칩니다. 那之后呢，我就不是说自己给他做医治，而是讲福音，告诉他，告诉他自己，就是福音得医治。 예, 정말로 이상한 일이 났어요. 본인들이 복음만 들었는데 치유되기도 하고. 真的发生了很多奇妙的事情，他们本人就是听了福音，但却得了医治。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我们大家真的要看清这些部分。 렘넌트들은 7명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들어갔다. 我们看七个人，他们就是因为知道这个奥秘，所以他们自愿的进入了这地方。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모든 것을 가진 자다. 因为他们是具备一切的人。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那这是非常重要的信仰告白。 여러분은 이제 요거 알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我们真的知道这个部分的时候，无论走到哪里都会得胜利。 예,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돼요. 那在职场之中，别人认为不行的，你做也可以成的。 여호와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我们看耶和华的祝福约瑟，与约瑟同在。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他就成了一个相通的人。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을 바꾸어 버리겠습니다. 꼭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가 될 겁니다. 알아들었죠? 그 답을 안 내면 렘넌트 훈련을 천 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어느 속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인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원에서 이리로 들어갔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알고 들어갔다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거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섯 번 재앙이 임합니다. 我们看圣经可以知道以色列人就是因为不知道这个部分遇到了六次灾殃。 그렇죠. 不是吗? 애굽으로 노예로 갔습니다. 他们被卖到埃及做奴隶。 첫 번째 재앙입니다. 这是第一个灾殃。 애굽으로 노예로 갔다니까요. 他们去埃及做奴隶。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在这里面，我们大家全都知道，透过约瑟和摩西兴起了奇妙的作为。 거기에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我真的希望大家在这里能够成为主角。 저는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드렸어요. 我是这样对牧师们说的。 내가 착각을 하나 하고 있다. 我有一点有错觉。 뭔 착각? 是什么错觉呢? 지금 전 세계 복음 없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다. 我现在有一种错觉，就是全世界现在没有福音。 러시아, 유럽 가봤는데 복음 증거된 적이 없어요. 나去了俄罗斯，去了欧洲，没有福音得到过见证过。 그래서 복음 증거된 적이 없다. 没这个福音没有被见证过。 지금 여러분과 우리 복음가인지 아니면 지금 복음 증거할 사람이 없다. 若不是大家走出去，就没有见证福音的人了。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我现在有这样的错觉。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我不知道在神是如何看的。 근데 그런 착각은 괜찮아요. 但这样的错觉也不错的。 왜냐? 그 착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섯 번 재앙이 없었어요. 就是因为没有这样的觉悟，所以以色列人遇到了六次灾殃。 요셉과 모세가 오직 이 복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我们看约瑟和摩西，他们就是因为有着唯有的福音，所以从这里面出来了。 지금도 계속됩니다. 现在也在延续。 여러분 이 재앙은요 계속되고 있어요. 我们一定要知道是灾殃不断的在延续。 어디로? 블레셋으로. 向着哪里? 向着菲利士。 아람 나라로. 向着亚兰。 아수르로. 亚述。 바벨론으로. 巴比伦。 로마로. 罗马。 이렇게 계속되어졌어요. 不断的在延续。 근데 요 비밀 가진 사람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 왔다고 말해요. 但是透过拥有这奥秘的人，这福音得到了传达。 여러분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我真的希望大家明白。 이 언약이 보고 듣지도 안 했는데 바울에게 전달됐어요. 那我们看保罗，他没有看到，也没有听到，但却传达了到他身上了。 뭔 말이죠? 这是什么意思？ 지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也就是说，圣灵的作为现在也在延续着。 자,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这祝福如今传到我们大家身上。 여기 계신 우리 바누아트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这祝福也原样的传到了坐在这里的瓦努阿特的所有的人身上。 미국에서 이번에 180명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복음과 참구원을 가진 증거입니다. 他们拥有真福音拥有真的救恩 증거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증거는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我们讲的证据是非常的重要的因为它不断会有作为兴起来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我们看圣经 구약시대 때 옳은 복음만 증거하면 언제든지 핍박을 했어요. 那在旧约时代无论是什么时候去见证正确福音的时候都被逼迫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감히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바울을 이단으로 찍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어요. 그리고 교회사 해보세요. 저 엉터리 구교가 마틴 루트를 이단으로 찍었어요. 자, 앞으로 21세기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21세기에 통합 종교 일어나게 돼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가진 자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자세히 듣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것을 가진 증거라. 我们不仅仅是拥有福音，而是拥有福音之内的这些真实部分的证据。 자, 이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在八节里面怎样讲呢?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是这样讲的。 영광과 욕된 것으로. 说有荣耀羞辱。 이게 뭔 말입니까? 这是怎样讲呢?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멸망받을 자 사단에게는 욕된 것이다. 那就是拥有真理的人他是何等的荣耀但是那些没有福音的人就是怎样呢会有骂名 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在这里面有讲到说有恶名和美名 뭡니까? 这是什么? 구원받을 자에게는 엄청난 아름다운 이름인데 구원 못 받을 자에게는 이단스럽게 보이는 악한 이름이라. 那就是说得救的人他们会有很美丽的美名有荣耀的美名但是没有得救的人却是恶名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을 가진 자로다. 似乎是诱人的却是诚实的 뭘 말입니까? 这是在讲什么? 뭐 기도응답 있냐? 有祷告应允吗? 아니 복음이 뭐냐? 福音是什么? 복음이 능력 있냐? 有福音能力吗? 뭐 기독교가 뭐 참 진리냐? 基督教是真理吗? 아무 증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은 뒤바뀌는 참된 것을 가진 자로다. 看似是没有任何的证据，但有一天它会完全的翻转过来，成为真正的福音。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我们大家必须要有重要的证据。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讲什么呢?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说似乎是不为人所知，却是 예,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似乎要死，却是活着的。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说似乎受责罚，却不至于丧命的。 이걸 알고 있었어요. 他们知道这个。 아시죠? 大家知道吗?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10절에 讲什么呢?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似乎忧愁却是常常快乐的。 어, 저러다 다 큰일 나겠네. 다 죽겠네. 이렇게 보이지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요. 那有的人看起来哇这样下去会真的会糟糕会出大事的但不是是常常喜乐的。 오늘 여러분 착각을 다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我们大家真的把我们的错觉全都放下。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일부에서 예배 착각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은혜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那我们真的握住第一步话语，我们现在要把那些不是恩典的别的东西放下。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요 부도나고 문제나 왜냐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有很多教会他们做了很多准备，但到后来却关门却倒闭了，就是因为没有得到引导。 지금 부산에는 그 막 건축 이런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RTC 지금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이 기도를 미루고 있거든요. 那现在釜山教会在祷告神来建筑圣殿，但是因为 RTC， 所以我一直在延迟着。 RTC 끝나는 날 우리 보면 이제 그 시간 맞추어서 부산에서 전 교인이요 이 지금 감남산 40일 기도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那在建立 RTC 之后呢，我会让釜山所有的圣徒们都开始做橄榄山上的40天祷告。 바울이 7군데를 생각해서 한 7차로 기도해서요. 전 교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那保罗呢，他就是来征服了七个地区，而且分七次让所有的圣徒们都蒙应允。 뭘 가지고 나가느냐?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我们要带着什么出去呢？要带着证据出去。 알아듣겠습니까? 大家能听懂吗？ 지금 그 이번에 서울교회도요. 여러분 본격적인 기도 시작하세요. 我们现在首尔以马内利教会也要做正式的祷告。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정확한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발악을 할 것입니다. 我们的教会如果真的是一个正确传福音的教会， 언제든지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막 복음을 막았다니까요. 那无论什么时候都是教会兴起来， 그렇죠? 阻挡福音的。 언제든지 유대교가 복음을 막았어요. 我们要知道是犹太教阻挡了福音。 성경책을 들고 있는 유대교가. 那就是拿着圣经的犹太教。 성경책을 들고 있는 구교 천주교가 복음을 막았다니. 那就是拿着圣经的旧教，也是天主教阻挡了福音。 똑같아요. 都是一样的。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는 자다. 那我们看十诫里面讲到，似乎是死的，但却是活的人。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다. 那看似是贫穷的，是让许多人富足的人。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似乎是一无所有，却是样样都有的。 이게 복음입니다. 这就是福音。 얼른 보면요, 없는 자처럼 보여요. 这看似是一无所有。 그렇죠. 不是吗？ 여러분 뭐 없잖아요. 大家不是没有吗？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那有的是外表是这样的。 지나고 보세요. 모든 것 가진 자래. 但是随着时间推移一看，他是样样都有的人。 그러니까 렘넌트는 눈을 잘 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성질 조급한 사람들은 이게 다 놓쳐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로 정确히 开眼目，如果性子太急了，全都会丢掉的。 제법 뭐 이렇게 막 영적 문제 참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업다운이 심하면 다 놓쳐. 那如果你总是说没有属灵问题的话，你要说没有属灵问题，那你就会疏忽很多部分的。 여러분이 이 기도에 응답을 누리고 난 뒤에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됩니다. 那如果我们真正的享受这应允之后，哪里开门，我们走向哪里就好了。 모든 분들 체험하세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좀 물어보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40일 체험하고 나면 열립니다. 我们大家真的要体验，不是说牧师我要到哪里去呢？只要你真正的40天的时间享受是祝福的话， 안 열리면요 기다리면 돼요. 没有开的话，我们等待就好了。 왜냐 진짜가 있으니까. 因为有真的不是吗？ 저는 미국 유학 문 안 열렸어요. 안 갔어요. 我呢美国留学的门没有开，所以我就没去留学。 제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제도 공부한 사람 저는요 영어 공부를 주로 했어요. 那我们大家你可以问一下认识我的人，我以前真的很热心的学了英语。 그런데 그 사전도 거의 다 외웠어요. 那而且我把字典几乎都背下来了。 나중에는 단어 공부할 거고 사전 가지고 다니면 사례들을 다 외웠어요. 那之后也没有必要学什么单词，因为这字典都被我背下来。 근데 문 안 열렸어요. 但是美国的门没开。 뭐 안 갔어요. 我就没去。 어디 갔냐? 현장 갔어요. 我去哪儿了呢？去现场了。 안 가는 게 맞단 말이 아닙니다. 문 열리는 대로 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那不是说不 去才是对的，而是只要门开了，你进去就没有问题，不是吗？ 미국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내가 그때 미국 가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不是说因为美国不好，如果当时我又去了美国， 그걸 보고 망한다는 겁니다. 那就叫做失败了。 하나님은 계획이 저를요 전도 현장에 보내서 현장을 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那神的计划是让我走进传道的现场，看清那个现场。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所以说我们没有必要担心什么，我们要原样的去做。
문 안 열리면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열리면 가면 돼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핍박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다.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의 증거요. 以后呢，这是我们要做世界福音化的传道者的证据。 뭘 통해서요? 是透过什么呢？ 이거 일어났을 때. 要透过这个兴起的时候。 벌써요, 사람은 어려움 딱 당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那如果想看清一个人的时候， 그렇죠? 在他遇到问题的时候就可以看清的。 내가 우리 이게 일꾼들도 가만 보면요, 왜 서로 갈등되는 일 딱 생기면 벌써 말 싹.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네, 我看见我们下面这些工人呢，如果稍微有一点遇到矛盾的时候，他马上就把这个说的话都变了。 그리고 왜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싹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有的人呢，他虽然是自己来呢产生了问题之后发生问题之后，他马上又退到后面去了。 대부분 그래요. 大部分的人是这样。 절대 큰일 못해요. 这样的人绝对做不了什么大事。 그런 사람 앞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这样的人应该走到前面来说，我错了。 그러면요, 굉장한 역사를. 这时候才会有大作为。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람 안다니까요. 那看清这个部分的时候，就可以看清一个人。 벌써 뭐 자기에게 조금만 안 맞는 것 같다, 못 견디고 말이야, 오만 싸움을 다 하잖아요. 那如果说自己不满意的话，他就忍受不了，之后就不断的跟人争吵。 또 조금 이익 손해났다, 막 크게 못 견디는 사람 많아요. 如果稍微产生一点利益或者损失的时候，他马上就跟人争吵。 심지어 주위에 일하면서 교회 보는 일하면서 무슨 이익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바보들도 있어요. 那甚至于有的傻瓜，他为了要做来做主的事情，都会在教会来寻找自己的利益。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요. 자천하여 자원해서 갔다 그랬어. 这些人他们得到了多大的祝福呢？他们表明了自己是神的用人，自愿的来进入这个地方里面去。 못 말리는 겁니다. 这样的话就别人就不能说什么。 왜냐? 모든 것을 가진 자야. 因为他们是样样都有的人。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전도자로 쓰일 전도자의 증거요. 那以后这样的人都会成为被使用成传道者的，拥有传道者证据的人。 첫째입니다. 第一个。 예수님이 공생애 시에 말씀하셨어요. 我们看主耶稣在共生涯的时候讲话语。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在马太福音 24, 25章里面讲的非常详细。 그렇죠. 不是吗？ 말세 때에 핍박 온다. 到末世的时候会有逼迫。 가짜가 일어나서 복음 전한자 핍박한다. 会有假先知起来阻止那些传福音的人。 가짜 교회 일어난다. 会有假教会出来。 양과 염소 동시에 일어난다. 而且那些山羊和绵羊会一起。 말씀하셨어요. 是这样的。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언 이후에 끝이 오리라. 但是当这福音向着万民做见证之后，世界的末了就到来了。 참 전도자는 잠시 핍박 받을 수 있어요. 那些真传道者可能是一时被逼迫。 본래 여론을 지고 있는 가짜들은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那些控制了舆论的那些冒牌货不会被逼迫的。 그게 가짜요. 那是冒牌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复活了之后又讲话语。 아무것도 가시지 않았는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 没有人去，所以说你们要到万民中去。 아니, 거짓들 뭐 있는데요. 만민에게 가라. 那些乞丐聚集在一起，他居然说：“你们要到万民中去。”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而且知道世界的末了，我会与你们同在。 이거를 알고 있는 전도자들이었어요. 也就是说，他们是知道这个的传道者。 그뿐만 아닙니다. 不仅如此。 이 바울을 통해서요. 세상을 설명했어요. 而且呢，神透过保罗来说明这个世界。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 고난의 때가 온다. 而且在提摩太后书三章里面讲的说最后会 모든 종교는 거짓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평안의 때가 온다는데 성경만 고난의 때가 온다. 所有的宗教都在说是谎言，说到末后会有一个美好的世界，但只有圣经讲到这地上的末日。 자, 어느 게 맞아요? 성경 좀 세상 한번 보세요. 那我们大家要知道哪个是对的呢？
여호와 증인 지상 천국을 만든대요. 여호와 증인 他们去说这地上会有天国.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圣经没有这样教导. 지상은 멸망받게 되어 있다고. 这地上会灭亡.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안에 천상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所以说我们是仰望着天国的. 그렇죠. 모든 종교는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所有的国家都是讲一个非常圆满的生活. 성경만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所有的书籍也是这样，但只有圣经讲到灾难. 어느 게 맞는지 알아서 정신 차려서 선택하세요. 나 우리 다들 진짜 清醒过来, 来 做 이거 正确的选择. 그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这才是见证福音，不是吗？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다들 보좌에서 这样讲. 일곱 교회를 오른손으로 딱. 他用他的右手在扶持这七个教会. 그렇죠. 不是吗？ 다 보고 계십니다. 他在看着全体. 그래서 진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之后呢说呢拥有大卫钥匙的人 닫으면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 开了没有人关闭，关闭了没有人能打开. 이 축복을 가지고 렘데도 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보세요. 我们要带着这祝福去参加人们大会，去走进世界. 그러면 조금 그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응답 계속 오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요. 这样的话，大家就没有灰心的时间了，因为不断的会有应允到来，你要去确认，不是吗？ 남의 말할 시간 전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응답이 오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你没有时间去讲别人的话了，因为应允太多了，你要确认。 남의 말하고 인생 즐기는 사람은요, 그 시간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那有很多人，他们就乐于去讲别人的事，这样的人是有很多时间的人。 별 지상에서 할 일이 없고 이제 할 일 없고 시간 많고 천국 가도 되는 사람이요. 那这些人，他们是在地上没有什么事情做，总讲别人的事，就可以去天国的人了。 응답 계속 옵니다. 我们会不断蒙应允的。 단 구분해야 돼요. 但是我们要做好区分.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在这里面是非常重要的. 예수님의 방법 보세요. 我们来看一下耶稣的方法.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제자는 따로 세웠어요. 他救活了所有的人，但是却另外建立门徒.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만 제자는 따로 세웠어요. 我们要包容所有的人，但是我们要另外建立门徒. 베드로의 방법. 我们再看彼得的方法. 능력 행했습니다만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他虽然施行了能力，但却宣告说天上地下没有赐下别的名，让我们可以靠着得救. 바울의 방법. 我们看保罗的方法. 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他呢在罗马讲罗马的法.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방법을. 之后呢，他向着那些有律法的人讲律法的方法。之后，他向着那些没有律法的人讲没有律法的方法。 그래 쓰면서 진짜 제자를 따. 之后找出真门徒来。 왜냐 구분만 하면 돼요. 只要能够区分就好。 저도 이제 계속 응답하기 때문에 저게 진짜냐 가짜냐 가짜도 도와주면 돼 그냥. 那我也不断的蒙应允，所以我在看谁是真的是假的，假的你也帮他就好了。 요것만 싹 구분하고 있습니다. 之后区分出这个就行。 내가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我们在做传道运动，有很多门徒被建立起来，我也在区分着哪个是真，哪个是假。 대부분 가짜는 아니지만 또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那大部分虽然不是假的，但也不是真的。 어렵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타임이 딱 맞게 돼 있어. 那如果真的看清了，那么时间表就会最正确了。 자, 이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我们要带着这个走进世界。 이거 가지고 렘넌트로. 我们要带着这个去参加人们大会。 자,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모든 세계로. 我们要带着这奥秘走进所有的现场. 이 비밀 가지고 저 뉴질랜드와 바누아투로. 我们带着这奥秘走进新西兰. 이 비밀 가지고 전 아프리카로. 去向着所有的非洲. 그러면 됩니다. 这样的话就可以了.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我们还有什么可担心的吗? 没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主耶稣如此讲.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我要讲真平安给你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我所加给你们的平安是世上所没有的. 세상과도 달라요. 和世上是不一样的. 너희는 담대하라. 你们要刚讲.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因为我已经胜过世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这是主耶稣亲口讲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我在十架上已经全都成就了.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那保罗也是握住这应许，告诉我们说：总要衣无挂虑，要借着祷告得胜。
렘넌트 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명이 넘은 모이는 굉장한 집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안전사고는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因为这一次有一万多人参加，所以要祷告神不要发生什么安全事故。 또 우리 일꾼들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那还有我们的所有的工作人员们要有这种工作的余地，也需要大家的帮助还有理解。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只有这样才能做好。 여러분이 그 집회 가셨어요? 많은 학생들도 일하는 사람들 자꾸 격려하고 배려해 주세요. 也请大家去参加集会的时候能够鼓励还有帮助那些学生。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조급해질 수 있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那也许因为大家的一句话，他们可能会变得更加的焦急，但也可能会得力量。 지금 그 리더 수련회 앞에 모임 스태프로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맥달 훈련하고 있습니다. 那现在在领袖领袖会的时候，这所有的工作人员们在不断的接受集中训练。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지칠 수도 있어요. 若不是神的作为的话，那么可能会非常疲倦。 저들이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세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我们真的要在后面来祷告，让他们得到力量，得到可以改变世界的能力。 그리고 이번 렘넌트 집회 때 모든 렘넌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같이 이 축복에 대열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 가슴 속에 머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참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